서미경님께서, 윤디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지치는 거죠? 인사이동에 마음이 뒤숭숭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아직 3년 차 직장인은 인사이동이 무섭네요. 좋은 팀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. 라고 하셨네요. 어떡해. 아유, 참. 아, 참. 큰일 났네. 우리 FM데이트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좀 놀라셨죠, 여러분? 이게 오늘 오프닝도 그렇고 여러분께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요 이제 봄 개편을 맞이합니다. 모두들 이제 이쯤 되면 조금 이제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봄 개편을 맞이해서. 여러분과 저 윤디는 우리 4월 8일까지만 이제 함께 하기로 됐어요. 아, 참 이게 시간이 어느덧 흘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아, 일일이네요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잠깐의 뭐 이별을 원치 않게 맞이하긴 했지만 또다시 함께 하면서 야, 우리 다시 일일이네요 했다가 이렇게 또 다시 마지막을 또 고하는 순간이 왔네요. 아유. 하, 여러분, 그런 것 같습니다. 뭐,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, 아마, FM데이트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께서도, 윤디와의 마지막은 그래도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, 이게 참 어떻게 보면, 여러분께 이 얘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, 저도 얘기를 전해드린 다음에 많이 고민을 하고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순간에, 네, 여러분께 또 어떻게 제가 또, 얼마나 막 그럴까 했는데, 아유, 또 주책스럽게 또 이렇게 했네요. 아무튼, 네, 4월 8일까지니까 아직은 2주가 남았습니다, 여러분. 뭐, 끝난 거 아니고요. 우리 함께, 좀더꽉 차게 함께 할 시간이 2주 정도 남은 거니까요. 우리 그 시간 소중하게 함께 하기로 해요. 저 윤디도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하루하루의 이야기들, 그 시간 동안. 참, 또. 정말 더, 네, 내 마음 같이, 내 가족의 마음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FM데이트 가족들의 마음 어떠셨는지, 그래서 좀 궁금하네요. 더 궁금하네요. 네. 오늘의 날씨, 여러분들의 하루를 날씨로 남겨주세요. 저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. 그리고, 어떡하죠? 계속 눈물이 나서. 네,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.